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2023년 장이 열렸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연말에는 정말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무겁게 폐장이 됐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기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럴 장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도 오늘 장이 조금 반등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완연한 좀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조금 뭐 박스권 장세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밀렸다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3.34%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7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좀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기대했던 뭐 우리가 뭐 산타랠리 효과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이 굉장히 크고 네. 예, 뭐 전체적인 배경으로는 뭐 미국 증시의 부진 여파가 가장 크고요. 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 증시에 영향을 좀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말에 이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배당락 쇼크로 하여금 약세를 이어간 한 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 기술적 반등에 따라서 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일단 조금 관망 추세가 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좀 과대 낙폭된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슬슬 이제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금 많이 빠졌는데 일단 아직 전저점까지는 내려오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반응이 나온다고 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좀 관심 종목 추가해 두고 밀릴 때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소형주 종목들 위주로 조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좀 유효하다. 수익률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통계적으로 뭐 1월 효과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이제 코스피 종목들보다는 코스닥 종목들이 현재 좀 강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1월 달 같은 경우 중소형주에 이제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좀 지켜보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중소형주 위주 코스닥 종목을 위주로 주목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이제 미국 증시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2008년 이후에 가장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30% 넘게 빠지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일단 좀 분석을 좀 해볼까요? 네네. 일단은 뭐 가장 크죠. 테슬라 악재 같은 경우가 이제 나스닥 이제 급락의 뭐 큰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많이 좀 약세가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런 미증시의 대형주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섹터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간단하게 좀 체크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감 마이너스 0.22%, 나스닥 마이너스 0.11%, S&P 500 지수 마이너스 0.25%. 이 3대 지수가 좀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올해 1년간 다우 지수 같은 경우가 좀 마이너스 8.8%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중에서도 좀 선방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3.1%. 좀 많이 빠졌죠. 네. 예, 그리고 1년에 33이면 그렇죠. 엄청 많이 빠진 거죠. 네. 그래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9.4% 급락을 하면서 약세장을 조금 보여주었던 한 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일단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좀 찍고 둔화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연준이 좀 금리 인하로 좀 전환할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좀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아직 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미국의 이제 금리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가장 현재 시점에서는 큰 주요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2월에 있을 FOMC에서 그렇죠.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좀 금리 인하가 되는지 이런 기대가 좀 있었는데 사실은 파월 의장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단호하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사실상 지금 뭐 금리도
인플레이션이 많이 정점에 올라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마냥 그렇게 계속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나중에는 네. 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금 비둘기적 이제 소식들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번 주 이슈나 일정 같은 경우도 간단히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월 2일 이제 한국의 12월 수출입 동향이라든지 아니면은 1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가 있고요. 1월 3일에는 중국의 1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1월 5일에는 그리고 미국의 FOMC 의사록, 1월 6일에는 미국 실업률, 그리고 유럽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사실상 이런 이슈나 일정들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뭐 이런 부분보다는 중소형주 종목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제가 일단은 종목을 이제 매일 이제 한 두 종목씩 가지고 오고 있는데 오늘은 네. 일단은 지난주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한번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요 신규 종목도 이제 마지막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 네네. 방송에서 말씀을 분석을 해주셨던 덴트임이었죠? 네네 맞습니다.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덴트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목표가 10만 원 제시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오늘 지난 마지막 거래일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돌파하고 지금 약간 살짝 빠져 있네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목표가에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추가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5천에서 11만 원 부근에서 또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전략은 지금 상황에서 절반 정도 네네.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2차 목표가 11만 원 선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 보존가는 9만 7천 원 메모해 두시고요. 그렇게 네.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추천드렸던 종목이 TJ미디어입니다. 이 노래방 업체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합 구간에서 약 수익 구간으로 지금 오늘도 2% 정도 오르고 있네요. 예, 지금 이제 수익으로 계속 접어들고 있는 시점인데 아직까지 이 기간에 매진 물량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고 제가 안내드렸던 목표가랑 손절 라인 대응하시면서 수익 실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사마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 네, 사마 네트워크스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코스닥 종목들 주시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뭐 코로나 관련주들, 제약주들 이런 종목들도 좋은데 콘텐츠 관련주들 한번 보시라고 제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콘텐츠 기획 및 제작하는 드라마 사업과 이제 신인 연기자를 발굴 및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사업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국내 최초 이제 드라마 독립 제작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30년 이상의 드라마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요. OST 앨범 제작, 뭐 머천다이징, 뭐 영화 제작 배급 등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긍정적입니다. 22년 3분기 이제 연결 기준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올랐어요. 한 794%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나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런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괜찮다. 네. 저는 이제 종목들 가져올 때 항상 이런 실적적인 부분이 좀 나아지고 증가하는 종목들 위주로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실적 상승 배경으로는 뭐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Again My Life, 지금부터 쇼타임. 뭐 SBS나 MBC에 이제 방영을 하면서 이 드라마 제작 그리고 매출 연기자 매출이 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이런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큰 기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뭐 중요한 부분은 최근에 이런 중국에서 나오는 이슈들에 따라서 종목들이 많이 좀 움직이는데 일단은 뭐 중국 외자판으로 인해서 이 게임주들 많이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이 중국과의 교류 제기를 통해서 이게 콘텐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지속 조금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차트 보여드리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 건데 12월 초부터 기간에 꾸준한 러브콜이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량도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 나오고 있는데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좀 급등이 나와주는 좀 끼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보시면은 한 5,900원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 3,000원 라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바닥 저점을 조금 다져주는 부분, 요 라인대에서는 이탈을 크게 나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네, 올해 뭐 중간
가격인 것 같습니다. 고점과 저점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가격적인 메리트도 괜찮고 최근 같은 경우 이렇게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 장기 이평선을 조금 돌파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매물 소화를 해주었고 최근 뭐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조금 늘어나면서 조금 저항 매물들을 조금 해서 희소시키고 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4,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3,000원 제시해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화 네트워크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